사막 드라이빙의 정수는 모래 언덕 넘기. 와우. 지시스. 다들 마치 어린아이라도 된 것 같다. 오늘의 트레킹 장소는 살라마 협곡. 바위 색깔들이 화려해 스몰 컬러드 캐년이라고도 불린다. 수백만 년 전 시나이 반도는 바다로 덮여 있었다. 물이 빠지면서 석회암과 사암이 침식과 퇴적을 반복하고 지각운동으로 철 등의 금속 성분이 산화됐다. 이 덕분에 지금처럼 기괴한 모양의 바위들에다 컬러풀한 층무늬까지 갖게 됐다고 한다. 마치 바위에다 물감을 칠해놓은 것 같았다. 협곡 트레킹을 할 때는 눈으로 즐기는 것도 좋지만 뭐니뭐니 해도 몸으로 부딪혀야 제맛이다. 고대의 바닷속 협곡을 탐험하듯 우리는 좁은 통로를 간신히 빠져나가고 암벽을 기어오르고 온몸으로 자연과 소통했다. 조금 더 가보니 버섯 모양의 바위에 다다랐다. 화산지대를 여행할 때 가끔 이런 모습의 바위를 본 적이 있었지만 모래밖에 없는 사막에서 어떻게 이런 모양이 완성될 수 있었을지 참 신비로웠다. 물어보니 이 버섯 바위는 순전히 모래와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란다. 오늘 사막 사파리의 피날레, 낙타 타기. 낙타를 처음 타는 사람들에겐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다들 즐기고 있다. 낙타를 타고 여유 있게 주변을 돌아보니 물 한 방울 없는 곳에서 드문드문 풀도 보이고 멀리 나무 같은 것도 보인다. 사막엔 모래밖에 없을 거라는 내 편견을 깨는 소중한 여행이었다.